자,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역시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된 이야기. 이것에 따라서 시작에선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관님, 이번 주에 아마 이제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는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고, 뭐 계속해서 뭐 30일 정도부터는 실내 마스크도 해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오늘 뉴스가 세 개가 있었는데, 일단 원전 관련된 뉴스나 풍력 관련된 뉴스는 뭐 종목이 너무 명확하고, 네. 또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뉴스가 나왔을 때는 뉴스에 사는 게 아니고 한번 눌렸다가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 뉴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쵸. 과거에도 이제 원전 뉴스가 나왔을 때 대통령이 순방하기 전에 올라갔다가 뉴스가 나오면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종목들보다는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봤을 때 그래도 실내 마스크 해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해제된다고 해서 일단은 지금 기대감으로 나오고 있는 거는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일 정도가 유력하다는 말씀 나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금 0.85이기 때문에 2주 연속 1 미만이다. 1 미만이라는 얘기는 한 명이 한 명의 감염자를 생산하는 것보다 적게 생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를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내일 아마 중대본에서 해제를 하게 되는지, 해제를 하면 언제부터 하게 되는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예측하는 걸로는 의료기관, 뭐 병원이나 약국 이런 것들 제외, 그리고 감염 취약시설, 요양병원이라든지 장기 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병동 이런 거겠죠.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또 하나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예상되는 1차 해제에서 제외되는 거는 대중교통입니다. 사실 대중교통 제외되면 마스크를 일단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일단 마스크는 들고 다녀야 된다라는 것들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이런 쪽에 관련된 수혜 종목들 한번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일 정도에 이제 중대본에서 입장을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력한 것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의료기관이라든지 복지시설, 그리고 대중교통에서는 일단은 마스크를 좀 착용하는 걸로 골자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실내 마스크를 어느 정도 이제 차츰차츰 쓰는 것을 줄여나가게 되면 저희가 어떤 섹터나 테마를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리오프닝 테마인데, 리오프닝 테마 중에서 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일단 대표적인 리오프닝으로 여러분들 1번을 뽑는 게 화장품이거든요. 네. 화장품인데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당장 들어오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죠. 중국에 지금 코로나 한참이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는 화장품이 테마성으로는 움직일 수 있지만 올해 내내 가져가거나 내년까지 보고 가져가기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예전에 방송 때 이제 호생커님하고도 우리 고수관 연구 해봤잖아요. 네네네. 제가 그때 이제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화장품을 중국에서 팔아봤지 않습니까? 아, 예. 제가 중국에서 따이옹 아닙니까? 가서 화장품을 팔아봤는데, 네. 그 당시에는 중국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진짜 좋았어요. 그쵸. 그리고 일본은 정말 싫어했고, 실제로 제가 중국 가서 중국 여자도 사귀어보고 해보니까 일본에 대한 반감은 많은데 한국에 대한 이제 친한 감정들이 되게 많았었고, 그때가 이제 별그대 하던 그 시절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쵸. 한국 화장품들에 대한 메이커 그 관심도 높았기 때문에 제가 도매상가를 가서 화장품을 사면은 특정 메이커는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개의 이제 도매상들을 끊어놓고 이제 샀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중국 현지에 물어보면은 그때하고는 다르게 지금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많이 식었다. 그래서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은 정말 이게 올해 내내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일단 화장품 섹터는 제외했고,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이 당장 들어오기 힘들다 보니까 카지노 섹터를 제외하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실내 마스크 해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볼 수 있는 국내 이제 유통적인 측면에서 좀 보자라는 측면에서 오늘은 백화점 관련주를 좀 가져 나와봤습니다. 네, 자, 백화점 관련 테마를 저희가 좀 살펴보자. 이 실내 마스크 해제에 따라서 어쨌든 국내에서 뭔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았을 때 좀 수혜를 보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을 백화점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극장도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특히 그쵸. 제가 이번 주에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슬램덩크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영화를 보고 왔는데. 저도 봤습니다. 역시 저희 나이대 남자들이 혼자서 앉아서 많이 보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고 왔는데, 정말 이제 영화들도 많이 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영화를 보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영화를 보는 장소가 결국은 쇼핑몰이에요.
아,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이 극장주를 보는 것보다 차라리 쇼핑몰을 보고 쇼핑하는 사람들이 사실 영화를 보러 가거든요. 아. 그런 측면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백화점 관련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남자들은 사실 그 쇼핑을 많이 하지 않지만 여자분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쇼핑 보고 영화 보고 밥 먹고 이런 것들이 한 코스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네네. 남자들은 그냥 술집 가는데 확실히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실내 마스크 해제 때 수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백화점 종목 중에서 대형주들은 백화점만 하는 게 아니라 면세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여권을 받으려면 원래 한 2, 3일, 3, 4일 걸리던 게 지금 2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나갈 때, 그러니까 인바운드도 중요하지만 아웃바운드를 할 때 오며 가면서 국내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거든요. 그쵸. 그럴 때 매출이 같이 증가할 수 있는 측면들을 봤을 때 국내 대형 백화점들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특히 우리 지금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물론 뭐 최근에 뭐 한우값이 떨어졌다지만 사실 우리 소비자 가격으로 느끼기는 좀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환율이 높았기 때문에 수입 물가도 참 비싸졌었거든요. 우리 한때 환율이 1,440원대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1,400원대에서 1,200원대까지 환율이 내려오면서 수입 물가가 그래도 조금 감소할 수 있는 물가도 낮아질 수 있는 측면들. 사실 실제 소비자 가격은 줄지 않겠지만은 세일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판매 촉진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 또 설 연휴 왔다 갔다 하면서 새해라고 해서 또 할인 행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수혜를 볼 수 있는 측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 마스크 해제에 따른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으로 백화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백화점도 있지만 플러스 알파로 면세점을 같이 하는 백화점들이 많기 때문에 백화점 이 그룹들이 많기 때문에 동시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예, 첫 번째 보여드릴 종목은 현대백화점입니다. 네, 현대백화점. 특히 저도 여의도에 있는데 여의도 더현대가 MZ세대들의 놀이터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많은 분들이 가고 또 쇼핑을 하고 실적도 상승되고 있는 측면도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백화점 종목 중에 좋은 거는 현대백화점 보시면은 2011년을 고점으로 정말 심하게 빠졌습니다. 그러게요.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같은 장은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도 들어가시라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저점, 코로나 때 저점을 중심으로 저점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신세계 또 봐야 되겠죠. 그쵸? 대표적인 면세점 주의자 백화점 주인 신세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거의 코로나 때 가격대까지 내려왔다가 인근까지 내려와서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좋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종목도 한번 가져놔봤습니다. 네, 뭘까요? 베뉴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베뉴지. 여기 같은 경우도 쇼핑몰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에서 뭘 하냐면은 퍼블릭 그 골프도 합니다. 골프도 하기 때문에 또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은 골프 특히 젊은 분들도 많이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쪽도 볼 수 있고 또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된다. 그러면은 가장 각광받을 때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결혼식장입니다. 결혼식장에 아하. 결혼식 센터도 그런 웨딩 센터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 우리가 이제 네네. 결혼 못한 이유가 실내 마스크 해제 때가 해제가 안 됐으면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이 종목이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관심 갖고 소액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한번 보시자라는 측면 꼭 현대백화점 신세계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있다는 측면에서 베뉴지라는 종목도 한번 소개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베뉴지라는 종목도 저희가 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백화점주들이 전반적으로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네. 가격 메리트가 좀 있다라는 것을 짚어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자 여러 가지 백화점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탑픽 하나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현대백화점을 탑픽 현대백화점. 종목으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더현대 성장성이 무섭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의도에 있다가 더현대 쪽에 주차를 하러 가면은 차가 웨이팅이 장난이 아니에요. 맞아요. 차부터가 줄이 서 있어요. 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형성돼 있다라는 거, 특히 주변에 IFC몰과 함께 아예 이제 메카로 떠올라 있기 때문에 그쪽 동대문의 하나의 쇼핑몰을 유지하는 것처럼 역시 더현대가 조금 더 랜드마크 역할을 해주고 수익성도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측면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BR 0.32배밖에 안 되는 정말 저평가 구간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가 해외 나갈 때 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에 운영되는 면세점도 역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측면에서 탑픽 종목은 현대백화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 현대의 성장성이나 이슈머리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현대의 이 현대백화점을 좀 일단은 저 주목을 하고 계시고 면세점에 따른 수혜도 함께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역시. 거기에다가 가격도 싸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바로 세워볼까요? 지금 현재 63,900원 정도 형성돼 있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63,900원 정도, 한 6만 원 정도면 충분히 사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만약에 나 지금부터 좀 사보겠다 싶으신 분들은 현재 구간도 나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하락했고 보시면 코로나 때 저점과 현재 저점이 거의 비슷한 구간에서 쌍바닥을 찍고 올라올 수 있는 많이 오랫동안 하락했던 종목들이 올라갈 때도 길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2년 넘게 지금 헤매고 있는 종목인데 여기서부터 6만 원까지 모아가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모아가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 가격에서 6만 원대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짧게 잡아도 8만 원까지는 쉽게 닿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장기 입평 때 가격인 8만 원까지 1차 목표가로 잡으셨으면 좋겠고 손절가는 밑에 있는 하방이 깨지면 안 되겠죠. 5만 2천 원 손절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선호주로 현대백화점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이제 실내 마스크를 조금씩 차츰 해제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백화점주를 선정을 해주셨네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뭐 극장도 있고 뭐 예식장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쇼핑하고 모든 문화생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백화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소비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수혜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셨습니다. 현대백화점 가격도 낮으니까 좋은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고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슨 일이고는 이데일리온의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